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꿈과 희망, 추억을 품은 물건들을 중고 거래합니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다섯 가지 이야기, 영화 거래 완료의 배우 전석구 씨, 최유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3029님이 우와 명품 배우 전석호님 모셨네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완전 동의해요. 네. 아 진짜. 아 계속 그러니까 틀면 나오세요. 아 진짜. 아 가격 대비 괜찮아요. 아 아이고 무슨 말씀을. 수현님이 오 예빈 언니 나온다고 해서 라디오 오랜만에 들어요. 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오늘. 아유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0432님이 시네타운이 사랑하는 배우 전석구님 이제 핑크빵이 아늑하시죠? 저도 사랑합니다. 시네타운. 예빈님은 첫 출연이라 엄청 떨릴 것 같은데 네. 석구님께 의지하라고. 그쵸, 의지 좀 할게요. 큰일 나. 석구님이 작년 3월에도 영화 비밀의 정원으로 시네타운을 찾아오셨는데 네. 개봉할 때마다 이렇게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이렇게 개봉할 때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유. 저랑 네, 영화를 또 최근에 또 찍었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우리 네. 작가님들이 또 초대하고 싶다고 나와야죠. 나와야죠. 예빈 씨는 시네타운 첫 출연인데 핑크방 어때요? 너무 예쁜데요. 핑크핑크하죠. 네네. 사진도 잘 나와요. 이따 또 사진. 이따 사진 찍고 갈게요. 네, 예쁘게 찍고 가시고. 지영님이 드라마 메비우스 검은 태양에서 캔디와 전석호 씨 대립하는 역할로 나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아, 근데 실제로는 리딩 때만 보고 못 뵀어요, 그죠? 못 봤어요. 네. 촬영 때는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뵌 거죠, 영화로. 맞아요. 영화로 그래갖고 맞아 리딩 때 말고는. 진짜 본 적이 못 봤어요. 예. 그리고 화면으로만 보다가 영화를 같이 하게 됐는데 아우 너무 뭐 캔디랑 전석구 씨 서로 인상 깊은 점 없었냐고. 일단은 시네타운에서 만나고 리딩 때 만나고 또 영화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맞아. 다 달랐어요. 모습이. 여긴 진짜 호스트 같았고 또 드라마는 워낙 이제 센 드라마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그 영화도 나올 텐데 영화에서는 네. 워낙 이렇게 뭐랄까 굳건한 그런 모습이라서 거기선 남편과 아내로 나오는데 되게 너무 감사한 게 많았어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신들도 있었는데 그걸 정말 일사천리로 막 아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해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갖고 너무 편하게 즐겁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렇게 겸손하시고 아 진짜 배려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되게 어려운 신이었는데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근데 워낙 잘하시니까 아유. 인수님이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천서진의 딸 은별이 진짜 역대급이었다고 진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하던 게 생각난다고 예빈 씨가 은별이 연기하고 나서 팔로워 수가 790배 늘었다고 네. 와 몇 만이에요 와 80몇 만인가? 우와. 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볼 때마다 놀랐겠다고. 네, 신기했어요. 쭉쭉 늘어났는데 진짜 그걸로 사실 펜트하우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실감했던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가 느는 걸 보고. 네.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실물을 뵈니까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순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역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맞아요. 이거 많이 봤었는데 촬영할 때 김소연 엄마, 윤종은 아빠 볼 때마다 눈물이 났었다고 네. 엄청 두 분이 또 애정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반 넘게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감정을 교류하는 장면, 신들이 많아서 막판에는 거의 정말 선배님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몰입을 또 했구나. 네. 이야. 5337님이 예빈 씨가 김소연 씨만큼이나 리액션이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다고 석구 씨 가볼 땐 어땠냐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되게 잘 웃어줘요. 그러네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 자꾸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개그를 계속 쳐도 되나. 이렇게. 아, 타격감이 좋군요. 네. 아이고. 되게 너무 잘 웃으신다.
4852님이요. 석고님, 전 아직도 조선의 포켓남 범팔이 못 잊는다고. 유미의 세포들 2에서도 또 안대용 역으로 특별 출연했는데 아, 너무 네. 귀엽더라고요. 아니 왠지 그때는 세포들이 근육질에 카리스마 있는 허당이었는데 석호님도 그럴 것 같다고. 카리스마 있는 허당. 카리스마도 있으시지만 허당은 아닌 것 같아요. 허당이죠. 아니요. 아니요. 아유,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아유, 아니에요. 네. 아, 유미의 세포들 2 난리였죠. 그때 엄청 신나게 활짝 웃고 계시던데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때. 아 그때 분위기도 워낙 좋았고 아, 그리고 반응도 아, 좋았고 역시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현장이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도 워낙 훌륭하신 스태프분들하고 뭐 같이 하다 보니까 저야말로 운이 좋았죠. 정말 연미님이 저희 엄마는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보고 예빈 씨한테 빠졌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고 진짜. 주말 드라마는 특히 이제 걸어다니면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느낄 수 있다던데 어땠냐고. 네 어머님 아버님들이 식당 가거나 네. 하면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성공했네. 와. 네. 이제 또 전국구 배우가 됐어요. 네. 근데 서범준 씨랑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이 있으면 실제 배우끼리도 연락을 끊었다고. 와. 단톡방도 안 하는 거. 단톡방 나오나요? 그냥 이유를 찾았네. 단톡방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초반에는 열심히 하자고 이제 커플 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리딩도 전화로 맞춰보고 뭔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이제 헤어진 다음부터는 제가 범준 오빠랑 만나는 장면이 없어요. 같이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뭔가 리딩을 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또 단톡방을 나가버리신 줄.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간 거 아니야? 아유, 아니. 몰입을 위해. 네. 4938님이 어제 개봉하자마자 영화관에서 거래 완료 보고 왔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가을이라 마음이 시련돼 엄청 훈훈해졌대요. 네, 맞아요. 바로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제25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무려 3관왕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와우, 이거 쉽지 않은데. 거래 완료. 지금 영화관에 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화 그럼 거래 완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섯 가지 이야기로 꾸며진 옴니버스 영화고요. 석호 씨와 예빈 씨가 각각 다른 이야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자신이 맡은 또 줄거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쌍둥이 군단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포스로 유망주였지만 이젠 약간의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이제 광성 역할을 맡았고요. 뭐 쌍둥이 군단이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유광점퍼. 아. 네, 가을이면 입을 수 있는 그 유광점퍼. 아주 특별한 그 유광점퍼를 이젠 열성 팬인 친구한테 이제 어린 친구한테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철없는. 채소마켓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예빈 씨가 맡은 이야기는요? 저는 다섯 번째 마지막 에피소드에 출연을 하고요. 석호라는 소설가를 꿈꾸는 남자가 나오고 이제는 그 꿈을 놓으려고 현실에 부딪혀서 꿈을 놓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전집을 노신사 이원종 선배님께 판매를 하려고 나가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판매를 막는 석호의 동생 지숙 역할로 출연을 합니다. 네. 아이고 설명도 참 잘해주셨어요. 저 석호는 제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원종 선배님. 네. 전 석호 씨가 맡은 광성은 한정판 그 유광점퍼를 꼬마 제아에게 판매하러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광성은 어떤 인물일까요?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근데 조금 뭐랄까 어리숙하죠. 네, 실수도 많고 그리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근데 오히려 그 어린 친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야구를 좋아했고 그리고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또 어쩌면은 세상이 좀 더 따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예빈 씨는 문학 청년인 오빠 석호의 동생 지숙 역입니다. 자신의 책을 판매하러 나온 오빠와 함께 나온 건데요. 지숙은 어떤 동생인가요? 저는 거래를 중단시키려고 이제
오빠가 책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바를 하다가 뛰쳐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지숙은 석호랑 재하라는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오빠의 꿈을 누구보다도 응원하는 친구여서 그 전집이 오빠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거래를 막으러 달려옵니다. 네, 석호 씨가 실제로 유명 야구 팬이시라고 초등학생 때부터 곰팀을 응원하셨다고. 아 근데 이 영화에서는 또 쌍둥이 팀을 응원해서 영혼을 파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네.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 입금을 받았으니까 해야죠. 아이고, 네. 참 용납이 안 되죠. 어떠셨어요? 쌍둥이 네. 팀의 매력을 좀 느끼셨는지 또. 아 근데 저희 네. 영화에 실제로 쌍둥이랑 곰이 붙어요. 네. 네. 그리고 그날은 실제로 쌍둥이가 이겼어요. 네. 하지만 곰의 매력을 또 알았죠. 그럼 그날 이제 이겼으니까 기뻐하시는 연기를 하셔야겠네요. 쉽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멘탈 부여잡았죠. 멘탈 부여잡고 아니다 아니다를 외치면서 거의 뭐 종교 수준이에요. 종교를 다르게 연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다 뭐 이러시는데 그 정도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약 네. 많이 좋아요. 약 많이 좋아요. 아 너무 재밌죠. 가서 보면 너무 좋아요. 이게, 저도. 이게 촬영인데도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너무 좋으셨겠네요. 촬영 현장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야구장 정말 좋아요. 이제 곰은 이번에 이제 가을 야구는 못 하는데 네. 그래도 사실 뭐. 너무 좋죠. 가서 보면. 네. 예빈 씨는 실제로는 외동딸이라던데 만약 실제로 문학청년의 무명 소설가인 오빠가 책을 중고장터에 판다고 하면 반대할 것 같냐고 어떨 것 같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이게 영화에서는 지숙이 아주 반대를 하는데 그 석호의 재능을 지숙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재능을 알고 있으면 쉽게 팔게 둘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책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를 아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집에 책들이 쌓여 있는 걸 보면 가슴도 아플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새 책을 구매하면서 더 좋은 꿈을 꾸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특히나 이 최빈 배우가 나왔던 그 이제 장면들은 네. 그 스토리 그 에피소드는 이게 단순히 책이 아닌 거죠.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고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사실은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이걸로 이제 많이 보는데 그 네. 종이 냄새가 나는 그 맞아요. 책을 그래서 특히나 이 에피소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책 냄새가 나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종이 냄새가 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판단하는 역할 네. 어떤 최대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근데 그런 연기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책에 메시지를 감독님께서 하나하나 다 적어놓으셔가지고 그것들이 적혀있으니까 정말 팔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저는 예빈 씨를 또 못 알아봤잖아요. 또 다른 얼굴이랑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플라잉 독의 고마워예요. 거래 완료 OST 고마워의 오리지널 곡이군요. 우리 전석구 배우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거래 완료의 배우 전석호 최예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최예빈이 사랑하고 배우 전석호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배우들 나오면 참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이래서 배우 하는구나 합니다. 오늘도 좋네요. 선정님이 거래 완료, 예매 완료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빈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이고 예빈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빈님은 마녀가 캐롯마켓에 올린 인어공주 목소리를 구입하신 게 분명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오일사원님께서 옷구슬이 굴러가더니 목소리 마치 오랜만에 누가 시킨 것처럼 누가 저런 글을 올렸네요. 가족은 아니겠잖아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충분히 공감할 만합니다. 맞아요. 지니님 한번 읽어주세요. 석호 씨가 아 석호님 우리 두 팬이셨어요. 어제도 직관 다녀왔는데 언젠가 내년 시즌엔 잠실에서 만나요. 곰팀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는 이제 좀 빨리 끝났지만 네. 네, 내년에 잠실에서 우리 쉬는 시간에 또 야구 얘기 한창 했습니다. 9218님이 거래 완료 대박 나서 2편도 꼭 나오기에 거래 불발이나 거래 연장 어떠냐고. 아 좋네요. 제목 좋네요. 그러니까. 두 분의 밝은 모습 보라로 보니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는 것 같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주님이 예빈님 도라에몽 성대모사 영상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성대모사를 막 시키네. 아이고 어떡해. 도라에몽 성대모사가 있어? 네. 정말 정말 행복해. 오, 되게 비슷하다, 비슷하다. 뭐야? 너무 잘한다. 와 대박. 연습해봐야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와, 숨겨진 도끼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 거래 완료를 만든 조경호 감독님이 독립 영화라서 작지만 큰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전석호 씨, 태인호 씨 좋게 봐주셔서 우리 캐스팅이 수월했다고. 전석호 씨는 또 처음 봤을 때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너무 좋아서 바로 픽하셨다는데 네. 예빈 씨는 또 어땠냐고. 시나리오가 그쵸. 다 좋았어요. 네. 다 좋았고 뭐 저는 워낙 이제 야구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소재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구가 중심이 되는 근데 물론 이제 타 팀이지만서도 사실은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아마 최빈 배우도 공감을 하겠지만 물건을 거래하지만 사실은 그 네. 물건이 그냥 물건이 아니라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감정, 추억 또 누군가의 역사를 거래하는 이야기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빈 씨는 어땠어요? 그 내용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배우로서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도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개성 있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았어요. 시나리오만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중간중간 연결고리처럼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들도 너무 재밌어서 에피소드 형식인데도 잘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태인호 씨는 또 시나리오를 보고 눈물이 흘리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아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명한테 한번 너무 재밌네요. 웃겼으면 됐지 뭐. 네. 태인호 씨 나오면 또 인호 형이랑 같이 근데 인호 선배님께서 네. 감독님한테도 정말 계속 그 너무 좋아서 같이 하고 싶었다고 이런 말씀 많이 너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셨구나. 네. 또 다음에 나오면 또 여쭤봐야겠네요. 6829님이 예빈 씨 스틸컷을 보니까 태인호 씨랑 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원종 씨랑 한 테이블에 앉아 있더라고요. 선배님들 사이에서 너무 귀여웠다고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선배님들 너무 좋으세요. 너무 사랑받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고 잘하고. 분위기가 저희가 뭐 밤 늦게 촬영을 하고 하는데도 밤을 새는데도 분명히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선배님들도 다 이렇게 좋으시고 괜찮아 뭐 스태프분들한테도 네. 다 잘해주시고 그러시면서도 또 분위기 확 또 재밌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찍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빈 씨가 근데 제스처가 좋네요.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요. 뮤지컬. 네. 우리 보는 라디오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사미호님이 석호님이 극 중에서 재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면서 안타깝고 뭔가 오묘했다고 우리 승민군 임승민군에게 재하를 맡았던 분이죠. 네 삼촌처럼 잘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땠냐고. 아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그리고 오히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가끔 저희보다 훨씬 더 직감적으로 맞아요. 연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이제 실제로 경기가 있는 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굳건하게 잘해줘서 오히려 제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놀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잘하죠. 이 제아 친구는요. 극 중에서 예빈 씨와 태인호 씨의 조카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어땠어요? 너무 처음엔 되게 귀여웠고 장난도 좀 치고 그래서 이제 석호 선배님께서도 가끔 승민이랑 장난도 치시고 놀았던 것 같은데 네. 어느새 점점 크면서 말수가 줄었다는 맞아요. 이번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청소년이 됐더라고요. 네. 키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컸을까요? 와, 원래 남의 집 애는 빨리 커요. 내 애는 늦게 크는데 이제 네. 저 만나면 저보다 키 커서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귀엽다. 네. 6970님이 다섯 가지 이야기라니 다른 이야기들도 너무 궁금하다고 뭐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네요. 뭐 조성호 씨도 나오시고요. 네, 저는 그럼 저희 전 에피소드인 조성아 선배님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형수 우철로 나오시는데 네.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한정판 게임을 그 마지막 깨는 장면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뭐 또 다른 에피소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판타지적인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제 수험생들의 이야기. 예,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따뜻한 음악이 있는 방금 들으셨던 네. 그 노래가 나오는 예, 에피소드. 그래서 저희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오브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야구 점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판타지적인 어떤 스위치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게임기 그리고 책. 네. 자, 9356님이 석호 씨, 예빈 씨 혹시 실제로 중고마켓 이렇게 거래해 본 적 있냐고 어떤 물건을 팔아보셨냐고 사실 저는 중고 거래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저는 어제도 택배 붙이고 왔는데 뭐 팔았어요? 뭐 의류도 팔고 전에는 이제 가구도 팔고 그렇죠. 저도 네 택배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아이가 이거 뭐 하냐고 해서 마켓이라고 했다가 유치원에서 엄마 마켓 한다고 그럴 정도로 네 자주 하죠. 네. 아 이게 만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무료한 음악이기도 하고 네.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남한테 주는 게 좋더라고요. 네, 요즘엔 폐기할 때도 금액이 네. 발생하니까 돈 내니까. 맞네. 네, 좋아요.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갈게요. 의외입니다. 최혜빈 씨의 신청곡이에요. 3, 4 룰라의 곡이 오랜만인데 이 곡을 알아요? 네, 물론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신청한 이유는 네. 저희 이제 작품을 만들어주신 감독님께서 네.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어머. 사실 서프라이즈로 틀고 싶었는데 어제 들켜버렸다는 이 곡을 좋아하신대요? 네, 저희 왜요? 감독님의 애청곡입니다. 제가 인스타를 찾아봤는데 네. 가사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가사를 같이 다시 들어보죠.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네, 우리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격담이 또 잔뜩 들어왔네요. 3279님이 어머, 예빈 배우님께서 저희 아가 사진에 사인해 주셔서 액자에 고이 모셔놨대요. 기억나요. 아, 정말요? 네. 세상에 아가한테 뭐라고 써줬어요? 건강하게 잘 크라고 썼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아가 사진을 직접 주셨어가지고 네. 기억이 나. 아, 그랬구나. 네. 아이고. 건강하게 잘 자라렴. 네, 아이고. 이것도 녹음하시겠다. 네. 9433님이 석호 배우님 TV에서도 멋지지만 실물 진짜 후광이 비치고 슬로모션 대성인데요. 최 배우님이라고 배우는 감사합니다. 배우라고 정말. 아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진짜 더 어려지셨어요. 네. 아 미용실 갔다 왔어요. 민호님 한번 읽어주세요. 민호님께서 최혜빈 배우님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명동 GV 갔던 대학생입니다. 끝나고 흔쾌히 사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또 좋으셨나 봐요. 또 GV 있어요. 또 오세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GV 있습니다. 네. 우리 석호님 한번 읽어주세요. 전석호님
4, 5년 전에 광장동 쪽 한 중학교에 은사님 초청으로 와서 학생들에게 연기 강의도 친절하게 해주고 인생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머리가 너무 작으셔서 연예인은 이래서 연예인이구나 생각했어요. 너무 멋졌어요. 아, 모교에 가신 거예요? 그럼요. 아, 그게 아니라 중학교 때 은사님이 이제 네.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교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애들 너도 어차피 이제 저 중학교 때 이제 한창 이렇게 뭐 뭐랄까 이렇게 좀 과도기고 했었을 때 이렇게 당황했을 때 네, 잡아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와서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했더니 그냥 오면 된다 이래갖고 가갖고 저야말로 이제 친구들한테 힘받고 왔죠. 네. 너무 또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선생님이 기영님이야 석호님 수년 전 디아블로 하실 때 아, 인디아블로 인디아블로 연극 아 인디아블로가 하실 때 극장 입구에서 차 나눠주셨죠? 차를 나눠주셨어요? 무슨 아, 네. 아 이게 이제 인도 배경으로 한 이제 연극이었는데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짜이를 한 잔씩 인도를 경험하시라고 네. 와 너무 그런 이벤트까지 근데 출연한 연극 중 또 가장 애정이 가는 역이 뭔지 궁금하다고 아 애정이 가는 거는 지금 당장 하는 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884님이 전석구 씨 바쁜 스케줄에도 틈만 나면 연극 소극장 무대에 오르시는 열정 너무 멋지다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항상 연극을 하고 있다던데 요즘 어떠냐고 물어봐주셨어요. 아, 두 달 전에 이제 공연 하나 끝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와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아니 시사회만 가면 모든 영화에 자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이에 연극도 하셨어요. 네, 좋아요. 재밌어요. 진짜 열심히 와 하는 배우분이네요. 정말 와, 연극까지. 9450님이 예빈 씨가 연기 입시계의 전설이라는 얘기 들었다고 저도 이거 들었는데 아 정말요? 아니 우수한 학교 모두 합격한 수시 6관왕이라고요? 와 수시를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6관왕이요? 와 올라갔구나. 와 대박이다. 한예종 17학번이네요. 네, 동기들은 맞아요. 누가 있냐고 또. 지금 저희 영화에 출연하는 네. 권일이라는 네. 배우도 동기고요. 그리고 이제 안나라 수마나라에서 나왔던 친구인데 지혜원이라고. 아, 네, 혜원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아, 또 저희 회사인데. 아.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어디 합격했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어요? 한예종 중앙대 동국대 단국대 예대 더 있어 네 아 맞지 한 군데 더 있어 이건 모셔가기 아니야 와 진짜 와 대단하네 와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사랑님이요. 전석구 씨 또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라 뭔가 이렇게 다음 걸 못 읽겠어요. 와 육관아. 전석구 씨 10대 시절 사진 보고 깜놀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잘생겼지만 아이돌 같다고. 와 너무 예뻐요. 네. 2001년 EBS 드라마의 학교 이야기 10대 시절부터 이렇게 하셨군요. 20년.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시네타운 인별그램에 또 올려두겠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네, 너무 표정이 너무 됐을까요? 아유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 네, 너무 귀엽다. 와 9450님이 예빈 씨 민초파네요. 아, 네.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 다 예쁘다던데. 오 나도 민초 좋아해야겠다. 오, 네. 좋아해야겠다. 저 좋아해요. 아, 네. 저 민초 좋아해요. 네. 태어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또 매운 음식도 좋아한다고. 어느 정도 좋아하시길래 이렇게? 아 저는 매운 음식 진짜 못 먹고요. 근데 너무 좋아해서 얼굴 빨개지면서 먹어요. 와 진짜 저는 약간 욕하면서 먹거든요. 네. 잘 못 먹어서 욕하려고 드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요. 네. 일부러 사람 앞에서 드신다는 소문이 맞아요, 있던데 맞아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매운 거 먹으러 가자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매운 거 한번 드시러 가시죠.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같이 먹진 않았어요. 다행이다. 네 우리는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우리 네. 광고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영화관에 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우리 영화 거래 완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네,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에게. 아, 네, 뭐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처럼
좋은 거래, 의미 있는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딸이 좀 선선해지고 있는데 저희 영화가 지금 점점 잘 맞는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영화랑 같이 겨울 맞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주변 분들께 홍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우리 지금까지 거래 완료의 배우 전석구 씨, 최예빈 씨였습니다. 끝곡은 전석구 씨의 추천곡인데 예빈 씨도 좋아한다고. 네. 어떤 곡이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이라는 노래인데요. 그냥 이게 점심시간인데 뭔가 이렇게 좀 잘 어울리는 노래면 좋겠다. 너무 처지지도 않고 뭐 너무 신나지도 않고.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네, 또 나와주세요. 네. 너무 짧네요. 네. 자,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